녹음을 방시혁 PD님께서 떠주셨어요. 근데 정말 처음에 그 음원을 들었을 때 아, 진짜 시혁이 형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아, 진짜 못 들어주겠더라고요. 진짜 못 들어주겠더라고요. 어떤 집이 어디 쪽이에요? 네? 시혁이 형은 뭐 가수도 아니시고 그러니까 네. 그게 저는 제 나름대로 그 시혁이 형의 그 가이드 녹음이 네. 된 음원을 들려주기가 너무 창피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거의 대기실에서 이제 이어폰을 꽂고 계속 100번을 고민을 했어요. 우영이 형한테 들려줄까? 말까? 저는 제 나름대로 되게 신경이 많이 쓰였죠. 그렇죠. 야, 그러니까 지금 네. 배려해서 그렇다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들어보니까. 저도 그 가이드를 최근에 들었었는데. 네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아, 들었어. 아, 들었어. 이 모든 게 방시혁 씨가 모셔서 노래 한번 이제 저희가 청해보시네요. 아니 근데 네. 지금 두 분이 이렇게 나름대로 묘한 신경전을 펼치면서 네네네. 어떤 우리도 느낄 수 있는 어떤 긴장감이 다 흐르고 있거든요. 그렇죠. 되게 좋아요. 예. 근데 원래 붐은 이런 상황에서 계속 끼어들어서 뭐 재밌게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굉장히 진지하게 팔짱을 끼고 있어요. 굳어 있어요, 얼굴이. 예. 제가 오늘 그 처음 발표를 드리지만요. 네. 발표하지 마! 발표하지 마! 발표하지 마! 발표하지 마! 아, 충격. 예. 저거는 단추 다 채워져 있는데 계속 다 주는 거예요. 떨릴 때마다 영어 버릇이. 많이 봐서 그래요. 떨릴 때마다 버릇이 돼서. 저도 앨범이 나옵니다. 저도 앨범이 나옵니다. 언제? 설마 지금 저 두 분 사이에 나오거나 뭐 그런 거예요? 그건 7월 며칠 날이시죠? 저는 6월 25일. 25일. 다음 주요. 전 7월 한 둘째 주? 둘째 주. 7월 둘째 주에. 야, 정우 형 씨 마음은 편하겠다. 붐의 여덟 번째 도전이에요. 아이고, 참 답답해. 야. 지금 붐이 음반 내는 게 내가 사업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뭐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네, 현대사회.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지쳐있잖아요. 아, 저 홍보하는 거예요? 네, 해서. 지금 그래요. 안 하고 다 자꾸. 그냥 자기. 저도 홍보하네. 네, 너무나 바쁘고 지쳐있기 때문에 제가 좀 활력을 좀 드리고자 놀게 냅둬라는 거예요. 아, 놀게 냅둬. 예, 예. 그래서 원래 꿈, 저의 꿈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덟 번째 붐의 도전. 아, 제대로. 붐의 파이팅을 보여주자. 그리고 이번 음반계를 보니까 뭐가 터질지 몰라요. 예. 뭐가 터질지 몰랍니다. 그 팬들한테 좀 터져요. 예. 아니 그러면 예, 저는 음원 판매 총 수입을 좋은 일 했어요. 총 모든 음원 판매 총 수입이 붐의 아홉 번째 앨범에 전액 총 수익이 총 수익을 전액 뭐 차 사고 시계 사고 안 해. 전액 다 아홉 번째 앨범. 그게 아 도스라니 네. 그게 누구를 위한 좋은 일이에요.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우리 국민들에게 즐거운 음악을 바쁘다 바빠 아니 그럼 붐씨 어떤 분들이 음반에 참여했어요? 네, 저 궁금해요. 다이나믹 듀오 개코씨가 기타에는 백두산 이현상씨 의외로 잘 될 것 같습니다. 예. 여지껏 붐씨가 여태까지 노래 욕심을 많이 부려서 네네. 노래가 잘 안 됐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보시면 작사 작곡은 개코 씨가 있죠. 네. 그다음에 기타는 백두산 씨가 있죠. 네. 노래는 컴퓨터 씨가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것까지는 이제 노래 욕심을 많이 보는데 제가 있는 그 노래는 컴퓨터 씨가 있거든요. 저기 뭐야? 지금 우영 씨랑 같은 시기에 이제 앨범이 나오는데 공급일 거도. 어때요? 좀 신경 쓰여요? 되게 편안해 보이는데요. 네. 아까부터 표정이 훨씬 밝아지네요 지금. 안정감 있어. 여기서 뭔가 자신감을 얻고 가는 거. 역시 현대인의 기회 그치? 역시 현대인의 기회 그치? 분명한테 좀 궁금한 게 분명도 그쯤에 하고 우리 우영 씨, 조건 씨도 그쯤에 하고 저 슈퍼주니어도 비슷한 시기에 다 나와요. 네. 정말 야 가요계 전쟁이구나. 전 분명한테 궁금한 게 머리 색깔이 뭐예요? 흑발색이에요. 흑발색은 뭐예요? 저희 그 14년의 꿈. 예. 사실 그 핑클이랑 같이 데뷔를 했습니다. 그리고 GOD가 후배인데요. 너무 잘된 사람들 얘기만 하지 마요.
아버지가 마시모라고 있어요. 마시모. 예, 예, 마시모. 마시모.